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환경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개발 사업 중 하나인 제2공항 문제와 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환경 보전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여전한 현장에서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자산이라며 남아있는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겁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청정 제주 송악 선언으로 제시한 주요 개발 사업에 내건 약속은 5가지. 경관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주상 전리를 지켜내고, 오라 관광단지는 현재 제시된 사업 내용과 투자로는 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며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물 테마파크는 생태계 교란 등을 고려해 신중히 살피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법정 보호종 보호와 환경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1심 판결이 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까지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헬스케어타운 본래 목적에 맞게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문제를 놓고는 현재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환경보전이라는 그 선상에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 제2공항에 따른 환경 문제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보호 방안들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 보전을 위한 약속은 환영하지만 이번 선언에 구체적인 조치가 빠져 애매모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제주도의 그 입장이 전면 이제 수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제주도 그를 지키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 기자회견까지 열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제주도. 송악산 뉴오션타운과 오라 관광단지, 동물 테마파크 등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실제 제동이 걸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달리는 차들 때문에 길 건너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이 지난 2016년 대대적인 단속을 홍보했지만 최근 들어 단속 실적이 급감해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 앞에 있어 보행자들이 많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데다 차량들이 일단 정지는커녕 속도도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는 탓에 보행자들은 길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들이 멈추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은 차량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내달리는 탓에 보행자들은 수시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됩니다. 사람들이 다칠까 봐 염려를 항상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어르신들 혼자 걸어 다닐 경우에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면 위험할까 봐 이제. 제주 시내 중심가의 다른 횡단보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신호등이 없어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지선에 정차해야 하지만 지키는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길을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한번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건널목 앞에서라도 차량들이 서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신호등이 없는 도심 주요 도로 횡단보도에서 캠코더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며 단속 첫해 위반 차량 적발 건수가 150건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분야가 자치 경찰로 이관되면서 2년 뒤 적발 건수는 10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3건에 그쳤습니다.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돼 적발 차량이 줄었다기보다 경찰이 실제 단속을 벌인 횟수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교통에서 뭐 외국 경찰 교통 많은 거 아니잖아요. 지구대 경찰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자들이 좀 관심이 소홀해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사람은 34명. 경찰의 용두사미식 단속과 운전자들의 개선되지 않는 안전의식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351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351번 확진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40분 아시아나항공 8957편으로 김포에서 제주에 도착해 오후 6시 30분부터 제주시 연동의 차돌집 식당에서 지인 등과 식사를 한 뒤 오후 8시 50분 아시아나항공 8978편으로 서울에 돌아가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한 13명 가운데 밀접 접촉한 가족과 지인 2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항공기 접촉자 5명을 격리 조치하고 차돌집 식당에서 같은 시간대 식사한 6명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봄 강원도 연안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가을철에도 어획량이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어군이 일찍 남하하면서 가을철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수준으로 부진합니다. 강원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무코항입니다. 오징어 체납 기어선 10여 척 가운데 조업을 나가지 않은 어선들이 보입니다.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어획량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선마다 잡아오는 오징어는 400에서 500마리에 불과합니다. 화로회로 팔리는 오징어 값은 두 마리에 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좀 나긴 나는데 그 앞에 쪽에 좀 안 나니까 저 어민들은 조금 어렵죠. 봄에만 안 나던 잡은 오징어만 많이 나고 지금은 뭐 거의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상반기에만 4,000톤가량이 잡혔는데 하반기에 현재까지 잡힌 오징어는 1,500톤에 불과합니다. 가을철 오징어는 살이 두툼해 상품성이 좋아 냉동이나 건조용으로 가공되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근해 체납기가 러시아 원정 조업으로 잡아온 어획량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오징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은 오징어 조업 선박도 줄어 국내 전체 오징어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수산당국은 강원 연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1에서 3도 낮아 오징어 어군이 최근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온 분포는 가을철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 오징어가 보다 일찍 강원 근해를 빠져나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오징어 어장은 경북 근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변화로 여름에는 서해안에서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히는 것도 강원도 오징어 조업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편의점에서 음료나 간편식품 살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관리가 소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최근 1인 편의점이 느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경남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임신한 아내를 위해 동네 편의점에서 과일 음료를 산 윤영준 씨. 아내가 음료를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8주. 마신 음료를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점주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그걸 먹었다는 게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한 달 된 제품을 그 관리도 없이 그냥 팔았다는 것 자체가 화가 많이 났고요. 해당 편의점은 유통기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번 하다 보니까 밑에 제가 뺐다고 뺐는데 그걸 못 뺐나 봐요. 말고 약보겠군요. 인근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음료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알려주는 타임바코드가 있지만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
간편 식품만 적용돼 음료나 과자 등은 걸러낼 수 없습니다. 일반 음료수나 과자에서는 그 기능이 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푸드는 저희 자체에서 알람을 아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최근 인건비 등을 이유로 혼자 일하는 1인 편의점이 늘면서 유통기한 관리도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확인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명이라도 소홀하면 그게 또 넘어가버릴 수도 있고.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이용이 잦은 편의점. 결국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은 모두 소비자의 책임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쌀쌀한 출근길 예상되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1도 선을 보이며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걸로 예상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해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당분간 맑은 날들이 지속되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14도, 남부는 13도, 동부는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1도, 동부는 20도, 북부와 서부가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도서 지역은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 수돗물 유충 사태가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유충 발견 신고가 8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륜동의 한 가정집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섞여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지금까지 서귀포시 지역 수돗물 유충 신고가 7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전문가와 강정정수장 계통 유충 대책에 집중해 조속히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위해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과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8곳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지난 9월 15일까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 고시했다가 제주도의 요청으로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태풍 피해 가구에 풍수해보험 1,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잇따라 내습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19가구 가운데 심사가 끝난 4가구에 풍수해보험금 1,4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3만 원가량의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대부분은 대출사기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제주 지역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295건에 피해 금액은 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88%는 대출사기형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연령은 40에서 50대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밝힌 최근 5년간 공항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범죄는 227건으로 지난 2015년 33건에서
지난해에는 60건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항공보안법 위반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55건, 점유 이탈물 횡령 12건 등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자 규모는 지난 2018년 8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7억 3천만 원, 올 들어서는 8월까지 19억 9천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일반 병원과 부속 요양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접근성이 떨어져 외래 환자가 하루 평균 50명에 불과해 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